안녕하세요, 뚜치입니다. 던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딜입니다. 제가 파티장 잡았을 때 파티 신청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명성, 템 세팅, 증폭, 마부입니다. 진짜 꼼꼼한 사람은 스위칭, 탈리스만, 칭호, 던 다음에 검색해서 딜까지 다 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이 사람이 딜을 잘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만큼 딜이 중요합니다. MP 과소모 세팅이 교복으로 굳어진 이유는 굳이 페널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다른 장비들보다 딜이 잘 나오고 어느 캐릭터가 사용해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범용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던전을 플레이하면서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준수한 딜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MP 과소모를 끼지 않으면 파티 사냥을 하려고 해도 누더기 세팅이네? 안 받음 쓰고 거절 띡? 너도 나도 다 과소모를 끼니까 나도 껴야 해. 모두가 끼기 때문에 안 낄 수가 없어. 안 끼면 배척당해. 씨발 그냥 나는 던파 왕따야. 엄마 나도 저거 사줘. 그렇게 교복화가 됩니다. 그런데 7월 7일 이스핀즈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이템 밸런스도 같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MP 과소모는 이제 과거와 같은 위상이 아닙니다. 왜냐? 저반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라 이제는 이게 필수템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주받은 마음을 착용하고 이스핀즈를 돌아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씨발 마나 딸리는데? 저주받은 마음에 마나 소모가 달려있고 투톤링에도 마나 소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핀즈엔 소모품 제한까지 걸려있습니다. 마나가 없을 때 소모품을 써야 하는데 저반마에 받는 피해량 증가 12%가 달려있어서 맞으면 X네 아파 그냥. 한방 한방이 X네 아파. 거기서 버퍼가 바로바로 힐을 주면 되는데 실전은 어떻습니까? 버퍼도 피하고 있고 나보다 다른 애가 먼저 선빵 쳐맞아서 힐 주느라 쿨이고 나도 힐 안 받으면 다음 죽방 맞고 뒤질지도 모르는데 물약 빨아야 되잖아요. HP 낮으면 심장 X나 쿵쾅거리잖아. 죽으면 코인도 못 쓰니까. 그래서 소모품을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작 마나가 딸릴 때 스킬 하나 쓰려고 평타 X나 치면서 마나 채워야 돼. 이번에 새로 나온 융합픽은 어떻습니까? 흑룡 팔찌가 제일 딜 증가가 높다는데 이거 마나 소모 감당 될지 안 될지 흑룡 팔찌 끼려고 2회복을 가야 하나? 세팅을 갈아 엎어야 하나? 또 X나 고민해. 자, 이제 MP 과소모는 예전처럼 머리 아프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MP 과소모의 장점 하나가 사라졌죠? 그럼 선택지는 두 개로 갈립니다. 첫째, 리버시블 상의를 채용해 MP 2회복으로 가거나 교복을 벗던가. 첫 번째 선택지는 그다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리버시블 상의는 딜 증가가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MP가 딸린다고 리버시블을 선택하기엔 많이 아쉽습니다. 리버시블보다 좋은 상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테크와 어비스 리액터는 리버시블보다 2배 이상의 딜 증가율을 보입니다. 쉐블슈의 쿨 회복 20%도 리버시블보단 좋지만 마이스터의 샌드백들과는 다르게 이스핀즈의 용룡이들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씨발 홍길동 저리 가라 하는 무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옵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는 힘드니 비추드립니다. 리버시블을 채용하면 안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MP 과소모 세팅엔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옵션들입니다. 천재 벨트는 20초 동안 스킬로 마나 15만을 사용해야 풀 옵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 신발은 마나가 10% 남아있어야지만 풀 옵션을 받을 수 있죠. 풀 옵션을 받을 시 피해 증가량은 무려 2만입니다. 제가 낀 장비 기준으로요. 이 옵션을 실전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제 팔라딘의 마나통은 12만입니다. 마나 물약 하나 먹고 마나 다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봤습니다. MP를 열심히 소모하려고 스킬을 쉴 새 없이 굴렸지만 15만을 사용하는 데엔 1분 26초가 걸렸습니다. 심지어 저중의 일부는 스킬로 소모한 MP가 아닙니다. 저반마의 MP 감소 옵션을 제외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20초 동안 15만을 사용한다는 것 말도 안 되죠. 실전에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옵션입니다. 그래도 아예 옵션을 못 받는 거 아니니 정말 잘 쳐줘서 저 옵션의 절반은 받는다고 칩시다. 피증 1만이 날라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융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캐릭에 융합픽 1000개 3개를 적용해봤습니다. 대략 14%의 딜이 상승했습니다. 1000개 한 부위당 피증 7800입니다. 한 부위에 약 4에서 5%의 딜 증가가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MP 과소모는 딜 증가를 온전히 다 못 받는 옵션으로 거품이 끼어있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옵션을 전부 받는다고 쳐도 리뉴얼된 장비보다 딜이 안 나옵니다. 자 이러면 MP 과소모의 장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탈 과소모를 하려면 무슨 장비를 끼는 게 좋으냐? 공속 세팅은 조건이 많고 커스텀 에픽 세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세팅이 아니니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 어깨는 상변 어깨 혹은 이스핀지 어깨로 가시면 됩니다. 이스핀지 어깨 2 옵션에 물마방 증가 옵션이 달려 있어 1000개 목걸이 조건 채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벨트는 마땅한 부분이 명실상부 1티어입니다. 리뉴얼 전에도 좋다고 평가받는 벨트였는데 리뉴얼 후에 더 좋아졌습니다. 딜 증가가 확실하나 오랜 시간 쓰던 퀵슬롯을 변경해야 하니 조작감이 박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쓰다보면 또 금세 적응됩니다. 부유석 벨트는 본분 대체제입니다. 퀵슬롯을 바꾸기 싫으신 분들은 이것도 좋습니다. 던전에 들어가서 고농축 비약 한 개만 빨아주면 30분간 유지가 돼서 풀 회복 옵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딜 돌든 2, 3분은 걸리는데 딜 타임이 길어질수록 각성기의 딜 비중이 떨어지고 무큐기의 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유석 벨트도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꼬울의 큐어 탈리스만 효과에 5초간 상변 면역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5초가 끝나고 갱신되는 타이밍에 이 상변 면역이 걸려있으면 중독 상태에 걸리지 않아서 다음 10초 동안은 쿨회복 옵션을 못 받습니다. 만약 파티에 쿨마다 큐어를 돌리는 꼬울이 있다면 자신의 딜을 포기하던가 파티원들의 댐감 50%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신발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엑셀러레이터랑 내딛는 용기가 제일 무난합니다. 대신에 엑셀러레이터는 흑룡 팔찌와 같이 끼면 수증 4%가 까이고 피증 옵션도 못 받습니다. 흑룡 팔찌만 피해가시면 됩니다. 용기 신발은 1레벨에서 25레벨 사이에 딜 증가 패시브가 있는 직업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패시브에 공속이속 같은 유틸이 달려있다면 더 좋겠죠. 직업마다 효율이 다르니 던담에서 딜이 오르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동은 커맨드만 잘 쓰신다면 딜량으로 압도적인 성능이나 커맨드를 잘 못 쓴다면 안 좋은 선택입니다. 테크놀로지 바디캠 목걸이까지 쓰시면 커맨드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커맨드를 잘 쓴다 하여도 파티에 참여할 때마다 파티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움쇠집은 엑셀러레이터와 비슷한 딜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쿨감도 동일하고요. 마나 감소 페널티가 없어서 흑룡 팔찌도 채용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부유석 벨트랑 동일하게 꼬울 탈리스만 큐어를 받으면 상변 면역에 걸려서 감전 갱신이 안됩니다. 이스핀즈 고정픽인 소망 신발도 있는데 커스텀픽이 필요한 아이템이라 제외했습니다. 본인이 상변 딜을 올려주는 커스텀픽이 있다 하시면 소망 신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바